첫 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는 첫 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터보다도 효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 압박감. 예. 토크로 저를 스트레스 주는 그 압박이 대단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잠깐 했는데 너무 힘든데. 어우. 일이 다 그렇지 뭐. 쉬운 일이 있나? 와,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뭐 괜찮은데? 아, 저, 너 되게 얄미워졌다, 이 요리. 정도 갖고 이 정도 일은 하는 거지. 아, 이거 허리를 못 피네. 피니까? 빨리 해, 떠들지 말고. 이게 장난. 와, 허리 아파. 서서 입만 나불나불 대다가 허리 숙여서 일하려니까 힘들지. 야, 나의 화려한 언변을 나불나불 대다니. 아우, 앞서가면서 쭉쭉쭉 잘라. 빨리 가라고. 야, 나 지금 순간. 뒤에 차 빵빵. 야, 너 진짜 옛날 방식이야.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가라고. 오빠, 좀 앉아.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잠깐 앉아서 쉬어 그러지 않았어? 아니. 지금 나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 효리 잠깐 쉴 수도 있죠. 됐어. 이게 일도 힘들지만 너무 외롭네. 경은 씨 데려와, 이제부터. 어? 다음부터. 아니, 경은이도 일이 많아. 오빠, 나 눈 찔러 온 것 같아. 누가?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다시는. 내가 다시는 부부와 연인과는 내가 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안 한다. 아. 오빠랑 나랑은 일로 만난 사이지만 상수 오빠랑 나랑은 사랑으로 만난 사이라고. 맞아. 아, 둘이 와가지고 뭐 서로 뭐 정말 평소에도 뭐 서로를 아끼고 뭐 그런 건 아는데 너무 좀 제 앞에서는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여보, 많이 먹어. 상신도. 러브샷 한번 할까? 아유, 좋지. 그때는 뭐 그런 뭐 그냥 TV에서 보는 슈퍼스타였으니까 딱 그런 감정밖에 없었는데 소개팅으로 만났을 때는 잘 안 됐는데 일로 만나서 매력을 알게 됐어요. 곡을 제가 받아야 되니까 그 이제 본인의 목소리로 노래를 녹음해서 보내줬는데 시작하기 전에 원, 투, 쓰리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되게 매력 있는 거예요. 그 원, 투, 쓰리 깨물었지? 원래 하는 거야. 되게 매력 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나긋나긋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 전화할 때도 난 그게 되게 좋았는데 착한 목소리로 예쁘게 얘기를 그래요? 계속 이렇게 호응도 잘해주고 거짓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기다 쳐봐, 아빠. 뭐가 있어? 기다 쳐보라고. 저 미안한데 우리 프로그램 컨셉이 저 효린의 민박이 아니야. 갑자기 기타를 왜 치나 지금? 아니 쉬는 시간이니까 우리 만들어야 되잖아.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그렇긴 해. 문리바. 상순아 기타 좀 쳐줘. 네? 기타 좀 쳐줘. 쳐달라면 안 치는 스타일이야. 손톱이 너무 길어서. 쳐달라고 하면 안 치는 스타일이야. 상순아. 야, 진짜 깜짝 놀랐네. 저거 들어볼래? 뭐? LP. 음악도 그냥 마이클 잭슨. 박인희 이현실. 윤상도 없고. 와 진짜 잘생겼다. 저거 봐봐. 자켓 사진. 내 마음은 깊은 곳에 넣고. 들어올까? 여기서 효린의 민박을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집 내버려둬.
꺼져. 어, 시작됐다. 아, 빨리 서울 올라가야지. 그거 나와? 응. 어. 야, 이거 신해철. 응. 야, 해철이 형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치. 잘생겼어. 왜 눈물 날려고 그래? 아, 진짜 해철이 형 이 노래 나왔을 때 진짜 좋아했는데. 네, 맞아. 마음 깊은 곳에 너. 오, 튀는 거야? 에너. 야, 이것도 추억이다. 에너. 오, 절묘하다. 야, 왜 추냐 이거? 맞아. 에너. 살짝 쳐줘야 돼, 이렇게 살짝 톡. 내게로 돌아올. 내게로 돌아올 마음 깊은 곳에 너. 나에게 인도해요 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아, 상순이 잘 맞았어요. 아, 뭐라 그럴까, 사람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예, 스타일인 것 같아요. 상순이 많이 친해졌죠. 상순이는 뭐 최근에도 저 전화 통화도 하고. 상순아, 너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냐, 어떠냐? 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아, 그래? 쪽인데. 참 재밌게 잘 사는 것 같아. 막 버려야 하진 않지만. 아유, 뭐 인생을 뭐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사니. 아, 나는 그때 효리가 결혼할 때 나 부를 줄 알았는데 효리가 안 불러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끝이 없더라고. 그지? 그 어디까지 그래야 될지 모르지. 응. 근데 우리도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한 거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최고더라고. 그래. 사람들 많이 부르고. 그래? 나는 그 작게 하는 게 또 오히려 그러지 않을까 난 그랬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또. 지나고 보니까 너무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나도. 네. 나 솔직히 그래도 연락은 올 줄 알았거든. 그렇죠. 나는 근데 이해를 했어. 효리. 네. 스타일을 아니까. 이게 또 뭐 섭섭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참 좋아하는 또 동생이니까. 부르면 꼭 가고 싶었거든. 그런 게 좀 있지. 응? 2000년 초반부터 이렇게 함께 해온. 그렇지. 뭐 전우애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좀 그런 게 있어. 그런 짠함이 좀 있어. 그런 얘기는 효리한테 하지 마. 네. 아우, 참. 뱃속에 뭐가 들어앉았나 이렇게. 배고프냐. 아우. 형, 저녁도 드시고 가셔야죠. 방에서 6시 반. 쿨하게 해야죠. 아니, 같이 먹자는 소리는 아니고요. 드시고 가라는. 아, 너, 나 집으로 초대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집에까지 갔다 가면 진짜 늦어요. 아, 그래요? 비행기 못 타지?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다음에 한번 올게. 너한테 연락하고 올게. 오늘 내가 저기 와서 제일 큰 수확이 있다면 너하고 말로 온 거야. 아, 말이야 뭐. 언제든지 그러세요. 아, 그래도 맨날 저기 와서 상순씨, 상순씨 하다가. 가자. 그래, 가자. 네. 쿨하게 가자. 그래, 그래. 상순아. 전화번호만 들어가세요. 응. 효리야, 너 먼저 들어가. 내 전화번호. 알았어. 안녕. 아니, 전화번호만 가지고 가.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전화번호. 상순아, 너 전화. 아니, 들어가세요. 야, 들어가. 오빠 진짜 급하거나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마. 알았지? 상순이한테 할게. 진짜 급하거나 정말 생사가 달린 일. 상순이한테 할게. 생사가 달린 일만. 오케이. 어. 쿨하게 가자. 빠이. 가. 상순아 가. 수고했어. 효리야 가. 상순이 형은 가끔 문자도 하고 좀 그렇죠. 형님 뭐 제주도 오면 연락 주세요. 저도 서울 오면 한번 연락해라. 뭐 잘 지내냐. 뭐 효리한테 비밀이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죠 뭐. 아, 의외로 그 생각이 또 저랑 굉장히 비슷했던 한혜진 씨. 아, 의외로 굉장히 좀 잘 맞더라고. 생각도 그렇고 한혜진 씨가 의외로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있는지 몰랐고.
힘드니까 음료수 한잔 드시고. 혜진아. 지금 진짜 맛있어, 지금. 아. 와. 앉아, 일로 와, 앉아. 네. 근데 진짜 형님 뵙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형님도 데뷔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는 막 노는 거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그때는 이제 형들하고 네. 나이트클럽도 많이 다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너무 청렴결백하게 사시잖아요. 청렴결백? 네, 너무 항상 뭐 아무 문제도 없으시고.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일하고 내 이제 가족들하고 뭐 이제 있으니까 네. 그런 시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나는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예전에도 그랬거든. 그건 확실했어. 전날 뭐 예를 들면 놀러 간다거나 전날 뭐 밤새고 노른다거나 뭐 술도 못하지만 철저하게 방송에 맞춰서 내게 컨디션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아마 형님한테 방송이 가장 11시. 딱 중심이시구나. 그러면. 아 그럼 당연하지. 아 그래서 프로그램을 막 다작을 안 하시고 일주일에 한 세네 개 정도 해서 딱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내 스타일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개를 할 수 이렇게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왜요? 나는 그럼 집중이 안 되던데. 아, 그러니까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좀 그런 느낌? 이 일에 막 아, 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을 내가 뭐 하고 받고 가야 되는데 아, 아 오늘 어떻게 가서 끝냈다? 막 하나 끝냈다 이러면은 내 스스로 그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 그래서 그럼 뭐 각자의 스타일이니까 선택과 집중. 아 내가 모델 할 때 이랬는데 어떻게? 오빠처럼요. 아무 무대에는 안 섰구나.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촬영이 들어오면 이제 대충 연차가 되면 어떤 컨셉인지 뭐 이런 어디서 찍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은 내가 잘 못할 것 같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좀 걸러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을 이제 혜진이가 얘기했듯이 나나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소문이 또 주변에 도냐면 네. 까탈스럽다. 아, 맞아요. 까다롭게 일 고른다.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양립이 안 돼. 그렇구나. 이게. 다 가질 순 없어. 다 가질 순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라고 해서 갑자기 그렇다고 막 일을 막 여러 개씩 하면은 사실 사람들한테 그런 까탈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예를 들면 좀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달랐다. 이제는 프로그램 막 하더라. 지금 혜진이도 얘기했듯이 인생을 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 시킨다는 건 어렵다.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포기하셨구나. 어려워. 그거는 포기해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거의 욕을 안 먹으시잖아요. 거의. 네, 뭐 또. 형을 뭐라고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만나게 해줄까? 아 주변에 계세요? 아 있어 있어. 아 형수님이요? 뭐 형. 그렇지 뭐. 아, 나경원 씨도 그 중에 한 명 있을 거. 아 어찌 됐든. 가자. 아유 또 일하러 가야지. 혜진아, 너는 꿈이 뭐니? 저 꿈이 없어요, 오빠. 어? 너 나랑 비슷하구나. 네, 꿈도 없어요. 나도 꿈이 없는데. 네. 제일 싫어하는 질문 두 가지가 앞으로의 계획이랑 꿈이 뭐니? 야, 진짜. 나도 계획 없이 살거든. 나는 지금까지 계획한 게 없어요. 저도 없어요. 계획대로 풀린 적도 없고. 너도 그래서 계획 안 하는구나? 네. 맞아, 실망하지 않으려고. 네. 혜진아, 네. 모델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야? 기다리는 거예요. 아, 너도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구나. 네, 거의 막 10시간씩 대기했으니까. 나도 성격 급해서 기다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요. 어. 제가 시간 약속 안 시키면 제일 싫어하거든요. 나도 제일 싫어하거든. 네. 아, 의외네. 혜진이가 나랑 공통점이 많네. 그다음에 뭐 성규 이야기 중에 뭐 이제 풀이를 한 이유. 돈 때문에 했다. 예, 집에 빚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저랑 또 공감이 가는 이유. 예. 제가 2011년도에 JTBC 일기 아나운서로 들어왔으니까. 아, 일기였구나. 네, 첫 직장이었어요. 야, 근데 왜 거기를 왜 갑자기 프리선으로 한 거야? 아, 돈 때문에요. 부모님 생계도 좀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님도 좀 이게 빚이 좀 있으시구나. 그렇죠. 좀 있으신데. 그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좀 도전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네가 저기 돈 때문이가 진짜 정말 그거는 진짜여서
아 진짜 그러네. 부모님 건강하실 때 해결해드려야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그 빚 갚는데 6,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5년 안에 다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된다면 진짜 꿈 같을 것 같아요. 너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래 야 금방 갚게 될 거야. 나 되게 어른 같다 성규야. 아니야. 아 일을 잘했던 동료 승원이 형. 승원이 형도 일 잘했고 상순이도 잘했던 것 같고 뭐 다들 그랬지만 잘한 걸로 따지면 야 지창욱 창욱이 또 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창욱이 정도가 좀 일을 좀 제일 좀 잘하지 않았냐. 야, 창욱아, 할만하니? 예. 어, 이게 안 멈추니까 어, 괜찮은데요? 창욱아, 괜찮아? 예. 거짓말. 일단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오, 왜 이렇게 잘하죠? 어, 정식 계약해서 연보로 좀 쓰고 싶은데, 이 정도면. 예. 어디 해본 거 아니죠? 아, 종국이 후배 일 잘하네. 예, 제가 좀 일은 합니다. 창욱아, 일로 만난 사이 또 하고 싶지? 예. 이 사람. 아, 근데 시간 잘 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사실 요즘에는 막 일이랑 이런 거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어지는 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딱이야. 네, 차라리 그냥 이게 몸은 힘들어도 여기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 야 진짜 이거야말로 속질이다. 와 이게 진짜. 아 이 프로는 진짜 찐이에요. 찐. 찐. 진짜 삽질 원옵션. 야, 와 진짜 역대급이다. 우리 사이에 삽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야, 야. 저한테 맞는 예능인 것 같아요. 오. 오. 레전드다. 저는 사실 예. 이 예능을 하면서 포기라는 걸 배웠어요.